이제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바로 확인해보는 키워드 배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키워드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어떤 특징이 있었고 또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함께 도움을 주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조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지 재밌는 또 전략과 좋은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길건우 대표의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했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의 키워드는 챗GPT라고 쓰고 마중물이라고 읽는다라는 긴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어쨌든 뭐 챗GPT와 관련된 관심은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이것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섹터나 이 업종이 또 마중물을 얻으면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딱 하루만 보고 키워드를 뽑기는 사실은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이제 금리 부담이 또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다 보니까 살짝 빠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것들은 다시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여전히 쏠리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챗GPT뿐만이 아니라 그냥 AI 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AI 기술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챗GPT는 사실은 이게 실현이 되려면 첫 번째는 데이터가 정말 대량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AI 기술로 이제 말 그대로 뭐 공부를 하고 실현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AI 기술 쪽 관련된 기업들만 조금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주가까지 올라와 버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챗GPT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DRAM이 HBM이라는 DM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용 메모리라는 3세대, 4세대 DM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도 다 있었어요. 네. HBM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하는 슈퍼컴퓨터. 여기에 들어가는 DRA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가격 자체가 정말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HBM 지금 3를 거의 쓰고 있는데 야 빨리 달라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원래 기존 DRAM에 비해서도 가격이 3배 정도 비싼데 최근에 거의 5배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AMD랑 최근 들어서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쪽이 수요가 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방금 얘기했던 챗GPT 관련해서 HBM 부분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AMD랑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또 추가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수요적인 쪽이 굉장히 빨리 살아나서 이런 경쟁이 조금 빨리 촉발이 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저희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꾸준히 아마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K칩스법이라고 사실은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원래는 2월 달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 3월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챗GPT나 AI 관련된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어찌됐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네. 요약 정리하자면 K칩스법은 이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이런 관련 시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다 합산하면 거의 한 25%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1조 원 정도 투자하면 2,500억 정도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맥스 35% 정도까지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원래 대부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해도 거의 35% 정도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만 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K-칩스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 마진 자체를 조금 폭을 늘리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 굉장히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게 가겠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저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오히려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여기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을 좀 체크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반응하나요? 사실 이제 종목 자체가 조금 움직이는 거는 저는 움직이는 애들이 사실은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번 주부터 조금 움직였던 게 한미반도체랑 윈팩이 조금 움직였어요. 윈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HBM이 한동안은 계속 이슈가 될 건데 결론은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 말고 그 아래 소부장 기업들 뭐가 있을까를 이제 저희가 골라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테스트를 사실은 외주를 어느 정도 주고는 있어요. 근데 외주를 주는 것 중에 전체에서 거의 50% 이상을 윈팩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도브 반도체라고 이제 대부분 아실 텐데 여기에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고객사가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한미 반도체는 이제 너무나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그쵸. 그런데 뭐 이제 글로벌에서도 MS 비중 굉장히 높고 글로벌 1위 장비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항상 잘 못 갔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HBM 관련된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본딩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본딩 장비라는 건요, 반도체 후공 중에서는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 장비는 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일본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1년 6월에 이제 국산화를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어느 정도 매출이 조금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마이크로소 비중이 거의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였는데 올해 40%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 비중이 높아지는 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HBM, 그다음에 뭐 AI 반도체, 뭐 챗GPT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아마 윈팩이랑 한미반도체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윈팩과 한미반도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골라주신 키워드, 뽑아주신 키워드를 두 분의 전문가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이상엽 이사도 아마 챗GPT와 관련된 키워드를 보셨을 텐데 어떤 종목이 좀 떠오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네, 그 이쪽에서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좀 실적이 되는 종목을 좀 저는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가온칩스죠. 가온칩스. 네, 그래서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이제 최적화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회사인데 뭐 기본적 설계나 이제 양산 공정까지도 이제 뭐 최적화를 해주면서 이제 코디네이팅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는데 상장 초반부터 이쪽 매출단에서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 비중이 높았던 점이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임원분들이 모두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좀 이렇게 기술력이 있냐면은 칩의 무결성 그 검증까지 하는 최종 단계까지 이제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 점도 좀 포인트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저점이 13,200원인데 그러면 두 배 상승하면 26,000원 정도 그래서 최근에 26,000원까지 상승했고 그래서 기술적인 면도 봤을 때는 회사는 좋고 실적도 나고 기술력도 있는데 26,000원 전후에서의 좀 물량은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반도체, 챗GPT와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세 가지, 가온칩스, 한미반도체, 윈팩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두 분의 전문가께서 알려주신 종목들 저희도 한번 계속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함께 챗GPT라 쓰고 마중물이라 읽는다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상엽 이사의 시선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하셨을지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의 키워드는 한강의 기적을 수출해볼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옛날 예전에 저희 뭐 부모님 세대, 선배 세대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한강의 기적을 또 수출할 수 있는 건가요? 이사님, 어떤 네. 겁니까? 네, 한번 생각해보시면은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것을 아, 재건? 네, 제가 이제 네. 키워드로 뽑았는데 그쪽 이제 유럽 주요 국가들이요.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려고 작년부터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 재건 모델로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그렇게 좀 뽑았고 네네, 좋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국내 이제 관련된 포럼이 개최가 됐는데 어제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국제 박람회가 개최가 됐고 또 국내에서는 어제 서울지방 조달청에서 기업인들이 한 200여 명 참석을 했는데 이 모임에 우크라이나 대사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또 유럽 주요 국가들도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고 있어서 참 이렇게 한국이 지금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7월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스위스에서 개최됐을 때도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일본만 초청이 됐을 정도로 한국이 좀 관심이 많다라는 것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국내 기업들도 좀 살펴보면은 그래 우리가 예전에 이라크 재건도 했었고 또 그래 구체적으로 이제 발주만 나온다고 하면 또 입찰이 열리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도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뽑아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미리미리 대비하고 아마 우크라이나에서도 재건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정말로 뭔가 수주나 이 건설을 공사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첫 번째가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한 6%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죠.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1년 대비해서 3.5%, 25.7% 이제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매출 그 계획하고 있는 게 한 5조 2천억 원을 네.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올해 이제 세계 각국 인프라 투자 통한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 또 광물 및 원자재 채굴을 위한 이제 수요 증가도 여전히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그 IR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그 HD 현대 그룹과의 시너지가 좀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룹과의 시너지 통해서 2027년에 영업이익 8천억 목표를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300억이었음을 감안을 하면은 네. 8천억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수치죠. 그래서 그래 그룹과의 시너지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엔진 부문 그 이번 달 초에도 튀르키예 쪽에 전차용 엔진을 수주하기도 했는데 네. 엔진 쪽에서의 성장성을 좀 크게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매출 비중이 현재 30%가 안 되긴 하지만 앞으로는 엔진 쪽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말씀드리면은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7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9,200원 아래에서 매수하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네, 8,900원 제시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네네. 네, 현대건설기계인데요. 네.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상승하고 있어서 이 두 종목이 좀 대표격이 되는 종목인데 먼저 실적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한 7%, 6.2%, 21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이 매출 중에서 한 50% 수준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은 중남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3조 5천억 원 수준에서 이제 중남미에서 광산 개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조 8천억 원 수준이 중남미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올해 역시나 이제 원자재 수요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해 영업 매출 실적 목표는 어떠냐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해서 이제 각각 10.3%, 1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치보다 조금 더 증가한 수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주요 시장은 선진 시장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공급망 개선이나 이제 판가 인상 기대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5만 5천 원, 목표가는 6만 2천 원, 손절가는 5만 3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미리 좀 살피고, 최근에 어쨌든 주가, 오늘은 또 주가 반응들이 나오고 있네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 건설기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살펴봐야겠고. 자, 이 똑같이 키워드를 길건우 대표에게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죠. 네. 대표님 보셨을 텐데 한강의 기적 수출을 해볼까라는 의미의 이 키워드를 봤는데 어떤 종목을 딱 떠올리셨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 그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랑 두산 인프라코 얘기하시길래 제가 요 세트로 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진성 TEC. 진성 TEC. 네, 진성 TEC 같은 경우 고객사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바켓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 쪽에서 가장 큰 중장비 기업은 캐터필러거든요. 그쵸. 걔도 고객사로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굴삭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궤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중장비 쪽에서는 궤도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바퀴 레일 원형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21년도는 별로 안 좋았어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고 판가를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21년 실적에는 반영이 어느 정도 안 됐었는데 22년도에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조금 안전하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3년 올해부터 기대되는 건 사실은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미국 쪽이 가장 크게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게 기초 인프라 투자에 거의 10년 동안 1,500조 쏟아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한 150조씩 꾸준하게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중장비가 정말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고, 앞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말씀도 또 하셨지만 결론은 중동 쪽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꾸준하게 중장비는 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중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근데 6개월 단위로 굉장히 빨리 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매출은 깔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진성 TEC를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길건우 대표는 역시 건설기계 이런 쪽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함께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상 이사님께 또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어쨌든 이런 현대두산 인프라콘, 현대건설기계나 이렇게 굴삭기나 건설기계 쪽은 늘 인프라 투자나 재건 이야기는 나올 때 잘 가다가 늘 가다가 꼬꾸라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진성 TEC도 이제 실적도 좋고 네.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던 두 개 종목도 보면은 실적되고 일단 수급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조금 다르게 시가총액 부분도 그렇고 제가 소개해 드렸던 두 종목은 네. 모두 이제 시가총액 1조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되고 수급도 되고, 특히나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외국인 지분율이 5% 증가했고 이게 조금 더 한 4개월, 5개월로 늘린다고 하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10%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지분율이 한 20%대인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뭐 실적이나 시가총액이나 흐름, 수급들이 조금 좀 골라봤을 때 좀 선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뭐 세계 정세가 이 추세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공사와 이런 작업들이 펼쳐지겠죠.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받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또 주신 현대두산 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진성 TEC까지 오늘 함께 키워드 배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길건우 대표와 이상엽 이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또 시장의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키워드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